맞나요? 오랜만에도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인지 숙박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라, 스타 이름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연예인 이름은 없는데요? 보통은 연예인분들께서 성함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오셨을 때 이제 뭐 다른 고객님 이름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오셨을 때 좀 많이 놀라는 편입니다. 스타들이 자주 묵고 간다는 풀빌라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입구부터 와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단독 수영장입니다. 고객님만 이용하실 수 있는 수영장이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무실 수 있는 침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스파 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을 독채로 이용해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풀빌라만의 매력인데요. 보기만 해도 럭셔리해 보이는 이곳의 숙박료는 과연 얼마일까요? 성수기에는 120만 원 정도 하시고요. 2박 3박 하시는 경우에는 240만 원, 36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왔던 아이돌 가수분이 계십니다. 오셨을 때 약간 속옷을 좀 놓고 가시고 그 속옷은 찾아드렸나요? 머리 입고 가셨을지 네 물론 찾아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벌어달라고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도 특별한 여름 휴가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마디 드리오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름 휴가 정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저는 한 군데도 가본 데가 없네요. 전 연예인이 아닌가 봐요. 아니, 저렇게 네. 나오는 것처럼 은밀한 거 필요 없으시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대선 씨. 네, 이번 주에도 참신하고 재미있는 화제의 영상을 보면서 제 배꼽이 빠졌습니다. 아, 내 배꼽. 자, 치킨 먹으면서 함께 하시죠. 긴장감 넘치는 전개, 달콤한 로맨스까지 더해지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제는 패러디 열풍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연상연하 커플의 달달한 동거를 비유한 영화 너는 펫. 초능력 소년 이종석의 슈퍼맨 변신.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드라마 속 정웅인 씨의 섬뜩한 대사는 패러디를 넘어 국민 유행어를 낳았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죽일 거다. 너한테 음식을 준 사람도 죽일 거다. 실제 1회에 나온 대사인데 그 대사를 지금 재밌게 패러디한다는 게 전 너무나 참 재밌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목들 그리고 주말 드라마 결혼의 여신 두 드라마의 만남으로 충격적인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격정 멜로 드라마 위험한 목소리 한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그 영상 함께 감상해 보시죠.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헌신적인 아내 이보영, 그녀의 뻔뻔한 남편 장현성과 내연녀 클라라, 그리고 위기의 순간 이보영에게 나타난 남자 이종석까지. 드라마 위험한 목소리는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던 부부. 그러나 아내 이보영은 남편 장현성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이종석. 당신 곁에 있게 해줘. 상처 입은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연하의 남자 이종석과 거부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일. 파격적인 스토리, 절묘한 편집으로 탄생한 드라마 위험한 목소리. 패러디를 직접 모은 주인공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험한 목소리의 클라라입니다.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스타죠. 배우 클라라. 너목들 패러디 영상 보셨어요? 위험한 목소리? 그냥 한편의 그냥 드라마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너의 목소리 그 잘나가는 드라마에 뭔가 도움을 받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이보영 씨보다 내가 낫다. 이보영 선배님은 단아하시잖아요.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종석 씨를 가운데 두고 이제 라이벌 구조가 좀 썼으면 그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결혼의 여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클라라 활동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 여느 관광객과 다름없이 관광 명소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한 남자. 혹시 하하씨 아닌가요? 자, 사실 확인을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간 한밤 제작진. 네, 저 맞습니다. 싱가포르에 또 공연을 하러 왔는데 온 김에 유명한 장소에 가서 추억 쌓기 한번 해봤습니다. 각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축복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환영을 많이 받고요. 팬들과의 만남.
만남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하와와 스컬. 팬들의 열기 정말 뜨겁네요. 네, 진짜 재밌네요. 신기하네요. 영원한 추억입니다.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